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께서 같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해방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7절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일제 36년간의 모진 압박과 나라 잃은 서름을 잊을 수 없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은 이 땅의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거리는 태극기의 물결로 출렁이고 해방의 기쁨은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터질 듯한 감격을 남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광복을 맞이한 지 은 46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보다 더 근원적이고 참된 해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파괴적인 요소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2의 해방이 있어야 우리 민족은 미래를 향한 새 역사 창조에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해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은 침략군이 물러가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의 운명이 사탄의 권세 아래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듯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에 쫓겨 사는 불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인간은 운명적으로 허무와 무의미를 안고 사는 절망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인간의 성품을 타락시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변명하며 사실을 왜곡되이 만들게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단은 인간을 영원히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묶여있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가정도 병들어 파괴되어가고 사회도 죄로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인간 존재가 세상으로 변화하는 근원적인 해방이 필요합니다. 근원적인 해방이란 죄에서 노연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노연하지 않으면 누구도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으려면 전혀 죄가 없는 분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담당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까지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새 사람이 되어야 우리 사회는 의를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불의를 해결치 않고는 결코 사회적인 의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거리에 뛰쳐나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합니다. 정부는 또 이것을 막겠다고 강력 진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 열성과 의지는 참으로 장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쓰거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정의는 폭력이나 금이나 복수나 분노의 감정 대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사람이 우리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와 악이며 그 사람 배후에 존재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인이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재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환락과 쾌락의 도시 로마가 어떻게 AD 313년에 기독교화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소유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의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시는 서서히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의 영적 암흑시대가 어떻게 그 막을 내리고 은혜의 새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운동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를 영적 타락에서 건진 존 녹스의 불타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스코틀랜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독일의 스페너는 17세기 독일의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의 인본적인 사상을 말씀과 운동과 기도운동으로 맞서서 독일을 경건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18세기 영국을 위기에서 건졌는데 그것은 의의 운동, 영적 운동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D.L. 무디는 영적 등불이 꺼져가는 19세기 미국에 제2의 오순절 역사를 일으켜서 대각성 운동으로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만연한 죄를 물리치고 진정한 해방과 사회적 의의를 회복시킬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회개운동을 일으켜 죄와 불의와 이기주의와 분쟁을 몰아내고 사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국제 정치 현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으로 냉혹합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우방이 되고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긴박한 때에 우리가 죄와 불의를 범하고 혼란과 분쟁을 일삼는다면 조만간 우리 민족은 국제사회의 미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흐름을 의와 진실과 공평으로 이끌고 조국 통일의 밝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영원한 해방의 기쁨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값없이 용서와 의롭다함을 입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고 거룩함의 종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